자,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왓츠업 시간입니다.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장님, 오늘 역시 이번 주에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FOMC 회의를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 경기 침체라든지 이 디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네,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은 기본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자산 매입 축소까지 이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. 그러니까 이 축소라든가 이제 그 혹은 이거는 저게 그 축소라기보다는 조정을 지금까지 해왔죠. 네. 근데 강력하게 이제는 그 자산 매입을 이제 좀 더 축소를 해가 많이 줄여가지고 기존보다 더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 유동성을 더욱더 조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강한 QT 그러니까 통화 긴축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2020년도에 갑자기 이제 제로 금리를 딱 만들었었지 않습니까? 그 당시에 네. 그 올라가 있다. 그것도 FOMC 하루 앞두고서는 제로 금리를 갑자기 드라이브로 걸었던 그 시점 이래로 가장 큰 이제 금리 드라이브를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여기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요 G7의 중앙은행 자산 매입 추이를 지금 보시게 네. 되면은 볼까요? 지금 보러 봤을 때는 이 2020년도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큰 그 자산 매입이 들어갔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난 뒤 오히려 이제 그거를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유동성을 많이 풀었었죠. 그 당시에. 네네. 그래 풀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피크를 쳤다가 그 뒤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자산 매입 양을 자꾸 줄여갔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자산 매입을 오히려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른쪽에 그 회색 부분이 지금 있는 건데 앞으로 2024년까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아주 그 작지만 점진적인 계속 이런 자산 매입의 축소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당장은 이제 우리는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이 긴축의 효과가 더 크게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. 현재 미국 증시는 양적 완화에 대해 가지고서는 지금까지 경기 부양을 했다라는 것을 또 다시 보여주는 이런 증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차트가 나옵니다. 여기 보면은 하나는 이제 연준의 밸런스 시트 즉 대차대조표가 왼쪽이고요. 네. 그다음 오른쪽은 S&P 지수가 이제 어떻게 올라가는가 추이를 보여준 거거든요.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해가지고 2020년도까지 그렇게 크게 돌리지 않았다가 코로나와 팬데믹 이후에 또 다시 양적 완화를 대규모로 펼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뭐냐면은 그동안 해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유동성으로 이 증시를 상승시킨 것은 전 세계 어디나 똑같다고 심지어 미국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죠. 네. 자,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고삐를 조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자, 이러다 보면 뭐 주식 시장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자체가 위축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커지고 있잖아요. 실제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또 이제 IMF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얘기하기를 세계 경제 전망을 지금 현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IMF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20년도 당시에 갑자기 이제 그때 코로나로 해서 엄청나게 줄어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금 이제 갑자기 거기에 기저효과로 올라갔었죠.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차트가 이제 지금 현재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보다 하향해가지고 나오고 있고요. 여기 이제 노란 것들이 1월에 했던 전망치가 낮았는데 거기서 또 4월 들어와서 나온 이 전망치는 그보다 더 낮아지는 쉽게 얘기해서 갈수록 좀 긴축에 대한 기조가 나오고 또 금리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더욱더 당분간은 조금은 또 성장률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제 연준이 강한 긴축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우리나라가 그 대응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. 네. 모두가 다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이거를 가지고서는 그 이게 외부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방어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국내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 네.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증시 충격은 현재로서는 우리는 좀 굉장히 잘 흡수한 상황입니다. 오늘 정확히 어제 증시죠. 어제 증시는 그렇게 해서 그쵸. 흡수를 상당히 잘 했고 네. 그다음 추후에 연준의 행보를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숨 고르기를 하면서 좀 지리하게 이번 주는 좀 횡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약간 들어올 수는 있는데 현재 지금 환율단이 너무 높습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쉽게 들어오지 못한 게 가장 네. 큰 이슈가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그 잡아내면 되는데 현재로서 우리가 그 연준이 강한 긴축이 들어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
지금 현재 가장 그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면 네. 공급망의 회복만이 이 유가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오히려 생산이 어느 정도 되고 돌면서 소비가 진작이 돼야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약간은 그 유가에 대해서 좀 처음에 잠깐은 좀 튀어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서서히 이제 내려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공급망 회복이 결국은 최우선으로 지금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결국에 저희가 대비할 대책이 크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. 어쨌든 공급망의 개선 이러면서 유가가 좀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잦아들어야 우리 시장도 뭔가 대응책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도 뭔가 좀 수출을 하거나 이런 해외 쪽으로서의 매출이나 실적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일단은 이번 주에 어떻게 대응이 나올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고 나면 우리 시장이 이번 주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그렇다고 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? 지금은 이미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이 쉽게 해서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네. 이제는 어느 정도 맞아도 좀 둔해진 거죠. 그러다 네.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그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. 실제 그 월가의 예측보다도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. 이제는 조금은 그 내려오더라도 그 바닥권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왓츠업 김성규 소장과 시장의 이번 주 FOMC 회의에 따른 우리의 대응책을 함께 알아봤습니다.